엄마? 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, 나 무서워. 얘가 아기고요. 제가 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겁나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나 진짜 무서워. 입이 누르면 되는데 너무 무서워. 일단은 여기가 단단해요. 불었어. 어떡해. 힘이 진짜 세요. 뒷모습은 일단 바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. 얘가 심해어라서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죽겠다 진짜. 난 할 수 있어. 꼬리가 움직여. 잡았어. 옆에 보시면 나뭇잎이 달려있어요. 옆에 바다 깊숙이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저 아기 잡아봤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신기하다. 그러면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장우가 근데 자꾸 나오려 그래. 근데 나오면 안 되네. 전쟁 또 나온 것 같아. 엄마, 나를 내가 어떡해. 장우가 미꾸라지 먹는 거 아니야? 얘네가 얘도 나올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진짜. 제발 부탁이야 가만 있어줘. 나 이거 촬영해야 돼. 엄마. 장어를 일단 넣었습니다. 엄마 얘네 진짜 힘써. 엄마 어떻게 나왔지? 데리고 올게요. 얘가 막 물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막 숙여. 인사할까? 어차피 잡은 김에 안녕하세요.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니 근데 놔둬도 되나? 장어가 미꾸라지 먹는 거 아니야? 장어가 근데 자꾸 나오려 그래. 이게 장어가 얘가 엄마야지. 어이야 너무 징그럽다. 몸보신이고 뭐고 그만할까? 해감을 하도록 할게요. 무서워. 준비해서 괜찮은 건데 이제 괜찮아. 무서워가지고 소금을 조금만 넣더니 2차 소금을 또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쟁 또 나온 것 같아. 자,
준비되셨죠? 하나, 둘, 셋. 나오지만 봐, 부탁이야. 알았지, 얘들아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느낌이 골고루 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. 저번에는 미꾸라지가 좀 작았는데 이번에는 좀 커요. 미꾸라지인지 장어인지 모르겠어. 애들이 이만큼 커. 엄청 크죠? 얘네도 이제 계속 만지다 보니까 진짜 친해졌어, 나랑. 얘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. 깜짝이야. 엄마 아직도 힘이 세.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을 줄 알았지?